뉴스토마토의 편집국장이 직접 후속 보도에 대한 스포라 할수 있는 광역단체장 공천 문제와 함께 이준석에게는 마지막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제가 일전에 아껴둔 이준석의 동영상 관련 진실의 숨겨둔 의미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의 리포트 주요 부분 보고 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임기 첫 해였던 2022년까지는 명시의 전성기였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그의 동무대였습니다. 경기도 고향을 지역구로 뒀던 원외 시절에는 경남 진해를 공략했던 김영선이 느닷없이 창원의창에 깃발을 꽂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명시의 영향력에 기인했습니다. 광역단체장 김진태, 박완수의 등장에도 명시의 그림자가 엿보입니다. 정권 초기 권성동, 장제원과 함께 윤핵관 빅3로 불렸던 윤한홍이 명태균의 이를 간 것도 이 시기입니다. 다 잡은 것 같던 경남지사 자리를 박완수에 내줬던 윤한홍은 자신의 마상고 1년 선배인 김종양을 박완수 빈자리에 앉히려 했지만 명태균의 힘에 밀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컷오프 되었던 김진태가 경선 부활의 기회를 얻은 것도 명시의 기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이 대목은 추후 본지 보도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했던 공천에 명태균이 들어간 흔적을 뉴스토마토가 확보했고 그 부분에 대한 보도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기성 국장은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뉴스토마토는 두 사람을 주목합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당대표인 이준석과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본지 질문에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침묵을 택했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남은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가 나설 때 비로소 이 판은 명태균의 장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수의 재편이 이준석에 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숨겨진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를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네, 이준석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최초 홍매야 터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아껴둔 영상 하나를 풀겠습니다. 남천동이 이걸 먼저 깔지 생각도 못했는데 충격적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의 백이 아주 상당합니다. 백? 어떤 백이야? 명품 백이야? 하여튼 백이 대단해가지고 이분은 공천 받을 것 공천 받는 거니?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여튼 공천 받을 것 같아. 저는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너무 정확한 정보니까 아무 말안 하겠습니다, 제가. 넘어갈래? 네. 이제 와서 보면 우리가 저거 볼 때는 뭐 어렴풋하게 뭐가 뒤에 있구나. 네. 준일이 형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저게 명태균이고 아, 그렇죠. 저게 김건희인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준석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뭐 무슨 뭐 텔레그램 메시지 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아 이거 선의의 조언인 거라고 생각을 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 뒤에 명태균이랑 김영선이 있다는 거를 저 영상에 네. 보여준 게 그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걔네들이 거기 공천에 개입을 해가지고 김영선을 또 공천 주려고 할 거다. 지들끼리 알고 낄낄거려놓고 네. 그래놓고 3월, 2월 말에 만났을 때는 아 이거 뭐 그냥 선의의 조언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한 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공천을 받을 것이다. 사실 이준석 의원이 왜 저렇게 할까를 고민해 봤을 때 제가 추론해 본 바에 따르면 명태균 씨라는 인물이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당대표 시절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많은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거기서 많은 압박감을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당 채널은 이준석의 개인 채널이고 11월 5일 영상입니다. 이때 장성철과 이준석은 수존물을 마신 김영선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워딩을 생각해 보면 이미 당시 명태균과 김영선의 공천 상황에 대해 뻔하게 알고 있었고 그 뒷배가 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준석은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장쟁이 형과 계장수는 명태균이 이미 김건희한테 날라간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칠불사 회동을 명태균이 제안했을 때 이준석은 쪼르르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자기가 보유한 카드를 오픈했겠죠. 그래서 비례 3번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준석이 이 1번은 제안하지 않았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3번은 제안했구나 라고 확신했는데 그게 맞다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준석이 했던 모든 발언들이 무너지고 양치기 소년으로 그는 남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준석이 별거 없다고 말한 텔레그램 말고 그 뒤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 키는 개혁신당 DC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는 그 부분을 이미 설득해서 제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이준석한테 마지막 선전포고를 날린 겁니다. 네,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공익 제보자 강혜영 씨 인터뷰를 보니까 압수수색 예측을 못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백업을 하셨을까? 일반인이?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뉴스토마토의 일부 자료가 다 넘어가 있겠지만 만약 그 자료가 지금 풀로 검찰에 넘어갔다면 강혜영 씨는 국감장에서 김건희 녹취가 아닌 증언만 하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조중동은 검찰발 물타기 보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명태균이 열린 이 텔레그램처럼 말이죠. 이거는 명확하게 이런 이슈가 터질 것 같으니 마치 없었던 것처럼 명태가 쉴드치기 위해 채널A에 흘려 김을 뺀 겁니다. 아마도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어날바만 보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소중한 어날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어날바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